삶을 살아가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남들에게 유독 인기가 많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지 특별한 점이 없어 보이는데도 대화를 나누면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잘 지내고 싶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귀티 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귀티는 외모가 잘나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풍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귀해 보이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 귀티입니다. 쉽게 풍길 수 없는 것이다 보니 더욱더 끌리게 되는 매력이 귀티죠. 귀티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위의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닌 삶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한 장점입니다. 삶에서 인간관계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니까요.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갖게 만드는 귀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경험 그리고 태도. 귀티란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하는 매력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은 삶을 살아오며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혜롭고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겪은 일들을 통해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추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왔지만 귀티 있는 사람과 빈티 나는 사람의 차이점은 자신이 경험으로 쌓아온 가치관을 얼마나 더 나이스하게 드러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도하게 자신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주입시키거나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우기면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귀티 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의 경험, 나의 생각에 관심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하고 타인과 나의 삶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상대방과 나와의 다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말뿐만 아닌 눈빛, 몸짓으로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타인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 자신감과 안정감. 귀티 있는 노년은 자기 인식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인식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갖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자아 존중감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로 내 인생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성찰하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나의 장점과 성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으면 남들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아 성찰은 연습으로 가능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거나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그 감정에 대해 글로 써내려가다 보면 나의 솔직한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수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내면을 갈고 닦다 보면 자아 존중감이 생기고 편안한 자신감과 안정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와 관용. 귀티 있는 노년은 인내심과 관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 속에서 어려움이나 도전의 측면에도 부정적인 감정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문제에 대해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도한 액션을 보이며 주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사람과 차분하게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를 낼 때 상대방만 그 화를 듣는 것이 아닌 나 자신도 화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기에 필요 이상의 감정은 표출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나의 의견을 표출하되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용심을 갖추는 사람에게 귀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온화하고 친근한 태도. 귀티 있는 노년은 일반적으로 온화하고 친근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며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타인을 위한 행동뿐만 아닌 나 자신에게도 매우 좋은 행동입니다. 뇌는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감정을 착각합니다. 실제로는 힘든 상황이어도 소리 내어 웃고 움직이면 뇌는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구나 하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물질을 분비하면서 한순간에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은 실제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나에게 좋은 영향이 있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습하다 보면 내가 왜 타인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 그런 태도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다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겠죠. 다섯 번째, 위생과 건강관리.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스스로를 돌보고 가꾸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체력을 더욱 길러야 합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본인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청결을 신경 씁니다. 몸이 청결하지 않으면 체력적으로 지치게 되고,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 청결하지 않으면 자신을 귀하게 여기기 어려워집니다. 외모가 아무리 잘나도 머무는 공간이 비위생적이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고, 그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식사를 챙겨 먹다 보면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근간이 만들어집니다. 여섯 번째, 적절한 스타일링.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외적인 관리도 필요한 단계입니다. 옷차림과 스타일은 품위 있는 노년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꼭 비싼 옷, 비싼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아도 있는 옷을 얼마나 청결하고 깔끔하게 잘 관리해서 입는지, 어떻게 매치해서 입는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세탁 후 건조한 옷은 제때제때 계속 옷장에 들여놓아야 구김이 덜 갑니다. 그럼 굳이 다리미질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옷 소매 바짓단이 해지지는 않았는지, 소매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지는 않은지, 옷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체크하세요. 옷에서 냄새가 난다면 세탁기를 청소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 혹은 건조 과정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둘 다 문제 없다면 옷장 탈취제를 사서 걸어 놓거나 섬유 탈취제를 옷에 뿌려서 냄새를 제거하세요. 기본적인 요소들을 잘 체크하여 기준에 못 미치는 옷은 버리고 새로 사야 하는 옷은 미리미리 체크해서 쇼핑을 하는 것이 과소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옷장 속에 너무 오래된 옷들, 입지 않는 옷들은 버리고 새로운 쇼핑을 해야 옷장이 꽉 차지 않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 실루엣이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지 확인하고 허전한 부분에 액세서리를 매치해 보세요. 자신을 가꾸는 일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보다 나에게 더 공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어져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곧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지고, 이 존중감으로 인해 타인에게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으며 나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티라는 매력은 더욱 경쟁력이 됩니다. 당신이 어릴 적 아버지의 넥타이를 흉내내며 거울 앞에서 흥분하던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엄마의 립스틱을 몰래 발라보며 어른이 된 기분에 설레던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그때는 외모 가꾸기가 단순히 성인 세계의 모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시간이 흘러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되자 우리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특정한 패션 트렌드를 따르거나 아이돌의 스타일을 모방하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외모 가꾸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 일상 속에서 직장이라는 새로운 공간에 들어서면서 외모 가꾸기는 다시 한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너도 이젠 어른이니까 차려입어라. 참으로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며 그저 부모님의 일련의 교육 중 하나로 받아들였던 그 말,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제 공자의 지혜를 통해 외모를 가꾸는 것,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말, 이것은 공자에게 단순히 옷차림이나 외적인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을 존중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우리의 성격, 가치관, 선호도 등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 반영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옷차림, 헤어스타일, 심지어는 액세서리의 선택까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성실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스타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외모를 가꾸는 것은 또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첫인상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외모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사회 속에서 우리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전달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룬 주제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댓글로 더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